아, 안녕하세요. 젠지 감독 김정성입니다. 뭐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고, 서머를 이제 뭐 3연승을 출발해서 네, 이길 때마다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정도까지는 예상하진 않았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우승을 하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모였는데 이렇게까지 성적도 좋으면서 할 줄은 저희도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걸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밝혀야 돼서 선수가 누구누구 추천했는지.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캐니언 선수도 저랑 인연이 있어서 뭐 저를 좋게 얘기해 준것 같고 뭐그 이외 선수들도 뭐 그때 당시 이제 감독 후보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랑 하고 싶다고 얘기해 줘서 저도 선수들이 원해서 같이 해서 기분 좋게 합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페이지 선수 빼고는 다들 베테랑이라서 자기만의 연습 방식도 그렇고 대회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챔프를 하는 상성도 그렇고 다 자기만의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따로따로 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제가 그걸 한 가지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뱀빅 쪽으로도 이제 자기 라인을 가끔 뭐 탱없는 조합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한두 번 나왔는데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를 들어 딜을 하면은 탱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들 라인전만 보고 라인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강제로 이건 해야 내가 위에 올라가서는 하겠다. 그래서 누군가 희생해라. 다섯 명다 딜할 수 없다. 그런 거를 얘기 자주 했던 것 같고 최근에도 하고 막 그런 것 부분에서는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애초에 원래 잘하던 선수들은 호흡이 더 빨리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 같은 부분에서 언제 라인을 먹으러 갈지, 언제 뭉쳐야 될지, 이 조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애들이 원래부터 잘하던 선수들에서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감독 코치들은 이건 조율을 했고요. 그냥 같이. 그리고 원래 알던 선수들이 성적도 잘 나면서 분위기도 좋고 시너지도 잘 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어서 지금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선수들도 이제 제가 커리어가 있는 감독이니까 조금 존중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저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때 다큐에서도 얘기했는데 결승 그러니까 큰 무대에서 뱀피케이 같은 게 두세 시간이 걸리고 계속 했던 말 반복과 서로 지치고 선수들도 각자 자기 라인에서 이기는 각을 보면서도 조합도 만들어내니까 되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선수한테 얘기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감독 코치는 좀 믿어달라. 그래서 그냥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선수들도 예민하고, 솔직히 선수들끼리도 싸움이 나거든요. 당연히 프로팀이니까. 피드백 하면서 치고받고, 그러니까 서로 막 이거 실수한 부분에 지적하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이제 뭐랄까. 그런 걸 쌓아두면 오히려 터진다 생각해서 그때그때 지적하게 하고, 불만 있으면 얘기하게 하고, 선수들한테 감독인 저도 같이 지적, 받는다로. 나 그냥 선수라고 그런 거를 거침없이 토론하는 것도 좋아해서요. 그런 걸 쌓아두지 않고 빨리빨리 푸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저는 일단 세영 코치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바텀 라인을 거의 전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퍼 코치가 영재 코치가 조금 전체적인 운영이나 전체적인 피드백을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고 저는 같이 거들면서 뱀픽이랑 코치들하고 선수들하고 이견 조율하고 있고 그러면서 역할 분담하는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는 같은 일도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코치들은 그렇게 전문적인 분야 그리고 헬프 코치나 역시나 상체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코치들도 되게 뛰어나서 역할 분담도 잘 되고 팀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지원만 해주세요. 그 되게 간섭이 없다 그러나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주시고 그냥 항상 수고했다 말만 해주시고 저희는 그 지원만 받는 것 같아요. 뭐 생활적인 거 진짜 경기할 때 필요한 거 지원받고 그냥 수고했다 말씀해주시고 항상 간섭 안 하시고 지원 진짜 지원만 해주셔서 저랑 코치진들도 마음 편히 일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뭐랄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저는 이
뛰어난 선수들하고 뛰어난 코치진들하고 최대한 많은 우승을 하고 싶고 결국 지금 서머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 목표는 월드 우승이고 그래서 많은 대회를 이 선수들과 같이 우승컵을 들고 싶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좋은 팀, 뭐 잘하는 팀, 우승 많이 한 팀, 뭐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는 게 하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6월까지 이제 시즌을 이끌면서 서머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서머 시즌 동안 선수들하고 같이 계속 즐겁게 하면서 이기는 것도 열심히 승리도 추구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